모세는 그리스도를 네 가지 유형으로 증언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네 가지 유형으로 증언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 사진, 이분은 존 R. 라이스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하는 그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존 R. 라이스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가 뭐 거의 지금 40년 전이 되는데요. 그때 제 이야기를 듣고 이존 알라이스 목사님이 자신이 쓰신 책 전부를 다 제게 보내셨습니다. 뭐절한번 만난 적도 없죠, 이분이요. 네, 진짜 사랑이 많으신 주의 종이십니다. 그때 제가 책을 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좀 은혜를 갚는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의 귀한 진리들을 이렇게 한국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에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제가 은혜를 갚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많이 소화를 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뭐 참고를 하더라도 제가 반드시 소화를 하고 또더 필요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신명기 18장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렇게 모세가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와 같은 하고 말씀했습니다. 나와 같은,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타입입니다. 네, 모세와 같은, 네.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표하고 있다, 혹은 예표하고 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이다. 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네, 모세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도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여기 곧 나오게 됩니다. 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렇게 무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네, 다시 여기 반복이 되죠. 네, 근데 여기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증거한 이 말씀에 바로 너와 같은 선지자, 여기 하나님 말씀하셨고 아까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일으키신다, 보내신다 하는 말씀을 여기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뿐 아니라,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뿐 아니라 모세는 여기에 또한 그 선지자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습니다. 즉그 선지자,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겠다, 보내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이 말씀에서 신명기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나 또 다니엘이나 또 이사야나 이런 분들을 선지자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입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명령을 그들에게 담아주셔서 그들이 또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압니다. 여기 이 말씀에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는데 내가 그에게 선지자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면에서 선지자시다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또한 모세가 증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일으킬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그것은 모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또 우리가 알 것은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또 유대인들도 함께 알고 있던 그런 지식이었습니다. 뭐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네, 여기에 지금 이 모세의 그 말씀 여기 지금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네, 초대교회 성도들, 이 베드로가 여기 설교했는데, 네, 초대교회는 바로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 또 모세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뿐이 아닙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도 그 기독교인들이 아닌 크리스찬들이 아닌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기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네. 대답하되 아니라. 이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말한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라 할 때 그 선지자, 즉 그리스도를 여기 말하고 있는데 네가 그 선지자냐? 유대인들이 물어보니까 아니라. 그렇게 여기 얘기합니다. 나는 그 선지자, 난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럼 넌 누구냐? 나는 바로 그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네. 그 선지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합니다. 바로 그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니 보내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펴서 오픈 마인드,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될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못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을 열고 깊이 듣고 증거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믿음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너희들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한 사람이셨습니다. 네, 나와 같은 선지자라 했을 때 모세처럼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이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셨습니다. 이 면에서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대표하고 있다.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 타입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면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 함께 조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정말 신비입니다. 누가 이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이 뜻을,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정통교리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수해온 교리입니다. 만약 이것을 하나라도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이단교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자손,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라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대의 지파의 사람이셨고, 그걸 지파를 통해 온 유대 지파에 속한 사람이셨고, 다윗의 뿌리, 즉 이 다윗의 혈통을 가지신 그런 그 분이셨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기 또 빌립보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질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처럼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모세처럼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그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모세와 같은 유형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또한 선지자뿐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항상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신부나 사제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거 만들어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그 제사장 노릇을 합니까? 구약의 모든 그 율법에 그 있던 그 제사장, 그것은 율법이 예수님이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면서 예수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면서 그 끝난 것인데 왜 제사장직을 가지고 옵니까? 지금 그 이 구약의 제사장 그 직분, 그걸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가톨릭의 신앙입니다. 네, 로마 가톨릭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그 성스럽게 보여요. 그렇죠? 사람들이 개신교에서 요새 많이 로마 가톨릭으로 간 사람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성스럽게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성스러운 게 뭡니까? 거룩한 게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까? 거룩한 분 하나님 뿐이세요. 네. 거룩한 건 하나님 말씀 뿐입니다. 거룩한 건 하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분리될 때인 것입니다.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 볼 때, 사람들 볼 때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오직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거룩하십니다. 이 성령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실 때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성스럽게 보이는 곳에 갔었어도요, 아주 더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서 성도들이 감옥에 아주 정말 그 지저분한 환경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성도들이 거기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은 바로 거기가 가장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룩한 그 성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sympathetic, 우리에 대해서 동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렇지만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는 시험을
이해하고 또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됐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는가? 모세도 또 예수님도 애굽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네. 이 면에서 예수님은 나와 같은 선지자,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됐는데요. 출애굽기 2장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이 일이 뭐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고 그 히브리 사람이 그 매를 맞는 걸 보고 매를 그 치는 사람을 제재하다가 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됐죠. 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네. 이 일만 없었더라면 아마 바로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 때문에. 네. 히브리 사람을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큰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바로가 그를 찾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서 이제 그 부르시는 그 수단이 된 것입니다. 모세로 볼 때는 끔찍한 일이죠. 네, 모세로 볼 때는 대실패죠. 그렇지만은 사람을 살인했으니까. 또 그 일로 말미암아 궁정에 다 알려지고 자기가 이제는 그 왕족의 그 모든 그 지위를 다 박탈당하게 됐으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들이 물론 모세는 사람을 살인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네. 돕다가 보니까 어떻게 실수가 된 것인데. 네. 우리에게 있는 그런 그 큰 대실패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네,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또 예수님의 생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에서 온 세 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네.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일이 있으려면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도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막 죽이려고 왕이 막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그 끔찍한 일입니까? 그 끔찍한 일 때문에 예수님이 애굽을 어쩔 수 없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왜? 애굽에서 불러내시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신 거기 때문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급히 밤에 야반 도주를 하는 겁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다. 여기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대단히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에스더가 궁중에서 당했던 일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하만이 일어나고 또한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또 에스더가 모르드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저들이 믿고 의지하게 됐고 또한 온 그 이
페르시아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여기 마태의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 여기에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게 하시고 불러내신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뿐 아니라 또한 여기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떠나신 것처럼 모세도 애굽의 모든 부하를 버렸습니다. 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하를 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하늘나라를 떠나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아름다움을 떠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볼수 있죠. 네.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셔서, 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를 저는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던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이게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는 영적인 특징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화,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들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오히려 치욕을 받는 것을 더 귀중하게 생각했다. 왜요?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상이 이 땅에 보이는 이런 그 보화보다 훨씬 소중했습니다. 영적인 가치가 그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귀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받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은 수모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선구자로서 본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이신 것처럼 모세도 중보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또 모세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말씀은 언제 있었는가 하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금식하면서 지금 호렙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밑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저들이 크게 떠들고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여기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이 뻣뻣하다. 네. 고집스러운 걸 말하죠. 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볼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목이 뻣뻣한데. 네. 하나님도 아세요. 네. 저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은 제껴두시고 여기 그리스도를 위해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이 모세를 들어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네,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네, 이 모세가 여기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국가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 국가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가정은 얼마나 복된 그런 가정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사회 우리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중보자를 지금도 기도의 중보자를 찾고 계신데요. 여기에 계속해서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여기에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람보다 그 뜻이 부족하시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이 홀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십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다른 뜻에 보게 되면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동역자로 또 협조자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이 뜻에는 사람의 이 그 기도와 또 사람의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이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서는 효과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 문제를 놓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허용적인 뜻으로 여기 모세를 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플렉서블, 하나님께서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사람의 뜻을 들어 하시되 하나님의 뜻 큰 그림 안에서 이 사람의 협조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중보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가정 식구들 기도를 들으실까요? 네.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을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대부분 모르죠, 뭐. 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네. 이건 뭐 우리가 뭐, 그 기도를 한다고 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안 오고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별이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이 그 영적인 상태를 바꾸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먼저 이 그리스도인들 자기 가정을 위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우선 그 책임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대표고 이스라엘을 위한 그 책임을 진 사람이고 했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들 한 가정에 어떤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인 됐으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을 위해 중보자가 되어서 이 모세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서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나 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셨는데 repent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셨다. 그 말은 좀 어색해요. 네. change.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 뭐,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relent. 하나님께서 그 이 분노를 이렇게 진노를 푸셨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뜻을 돌이키셨다.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죄인 사이에서 중보하신 것과 동일한 그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 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중보 역할을 할때 십계명을 받았죠. 또 성막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었죠. 희생제물을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와서 그들에게 전해주었죠. 제사장직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명하신 걸다 받아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 역할을 이 모세가 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한 중보자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들,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함부로 고해성산이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같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듣고 사하고 말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놔요? 엉터리 결이죠.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거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큰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침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인도에 어떤 선교사님이 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난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난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말이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이 예수님 같다면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세는 예수님 앞서서 보내신 전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앞서가서 오실 분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여긴 또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파손,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로 구주로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면에서 사도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크고 위대한 종이 됐던 것은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모세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을 지은 사람이 집이 집보다 집을 지은 사람이
훨씬 더 존귀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모세를 만드신, 네, 모세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모세보다 훨씬 존귀하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종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 혹은 기쁨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집이요. 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맡고 있는 아들이시고 모세는 또한 종으로서 충성했다. 그래서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존귀하시다. 그리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종이고 전령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이 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여기 성경에서 특별히 모세가 가지고 온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들은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그 계명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이 계명이 이른 다음에 죄가 죄로 더 드러나게 됐습니다. 율법이 온 것은 죄를 드러나게 함이라,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래서 모세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인도하기 위한 먼저 전 과정으로 우리를 죄 아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두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도록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깨닫게 만듭니다. 죄인인 걸 알고 죄를 용서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나아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새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죠. 율법,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모세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인도하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용서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도록 역할을 맡아 하게 됐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네. 로마 가톨릭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것을 저희들이 아직도 알지를 못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지만 늘 저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구원받은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늘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항상 부족하거든요.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했고 또한 죄의 아래 우리가 다 갇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네, 십계명, 성막 설계도, 희생 제물, 제사장직, 절기와 의식 이 모든 게 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네, 다음번엔 제가 유월절 절기가 또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절기와 의식이죠. 네,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유월절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 거기에 나오는 모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이 보시면서 야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그들의 열심은 빗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하겠어요?
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가 이제 대전에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대전에서 만약에 차를 잘못하고 내가 이제 부산을 향해서 가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달려가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가려고 해도 잘못된 곳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인가? 결국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기쁘게 여기시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결국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오히려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것이 결국은 여기에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행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될때 율법과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 명백하죠. 네.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음과 그것이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바로 자기 의를 세우는 교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이 말씀하는 모든 바를 항상 완전히 수행하신 분은 이 땅에 꼭한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의 이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밑에 피하는 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그렇게 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마침이 된 것입니다. 율법은 끝난 것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율법에 대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한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로마서 8장 1절에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There is no condemnation.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옥의 처벌을 하는 지옥의 심판을 내리는 그런 처벌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네. 율법은 또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만은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 안에서 율법이 거룩한 삶을 우리 안에 이루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달리 얘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그렇게 할 때 율법의 요구가 거룩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을 때 그렇게 됩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성경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나니. 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따로 질병도 주십니다. 또 심각한 손해도 입게 하십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잘되라고, 거룩해지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고, 세상 사랑을 버리라고,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환경을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일으킨다고 말씀했는데 또 모세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첫째, 모세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모세처럼 한 사람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이셨습니다. 두 번째, 모세도 예수님도
애굽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떠나신 것처럼 모세도 애굽의 부활을 다 버렸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것처럼 모세도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또 모세는 그뿐이 아닙니다. 모세는 예수님 앞서 보내신 전령 종이었었습니다. 또 모세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했다고 한 말씀처럼 모세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네, 모세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네, 모세는 결국은 율법을 통해 죄인인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구주를 가르치는 그 역할을 모세가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모세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십계명 성막설계도 희생제물 제사장직 절기와 의식이 모든 것들이 다 모세가 받아온 것들이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church.com에서 나머지 설교들을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YouTube.com으로 들어오시면은 YouTube.com에서는 김홍기 목사 검색창에 써놓으시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저희 다른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